유튜브란 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개인 업로드를 지칭하는 말이다. 영문으로는 YOUTUBER이다. 유튜브 세상에서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일이 될까? 허우적거려 보기도 했다. 그러다 보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지 않겠나? AI가 지배하는 이 공간, 이놈은 아주 도통한 놈일 것입니다. 이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먹히지 않기 위해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다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손 불끈 잡고 가보시더래요. 세계 인구 74억 명, 일주일에 한 명씩 죽고 태어납니다. 휴대폰 하나면 뭐든 할 수 있는 시대, 지금 우리 속으로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입수가 엄청나게 늘고도 있습니다. TV 광고가 줄고 유튜브 광고가 늘어나고 지금 이 시장 경제는 어떻게 가는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읍시다. 뭉쳐서 함께 할 거죠. 우리들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요. 어떤 일은 목표를 정해놓고 가지만 또 어떤 일은 가면서 목표를 정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저는 이를 합니다. 광야를 끝없이 달리고 싶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텅 빈 광야에다 채우고 싶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하나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을 비어 있을 테니까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가야 할 방법을 찾은 듯 합니다. 이게 무엇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면 속에 굼뜨거리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야광시계. 오줌 마려 잠긴 새벽 시계는 바쁘다. 제깍제깍 일하느라 피곤하지 않은지 나는 잠이 쏟아지는데 아침이면 서둘러 학교 다녀오는 꾸벅꾸벅 조는 시계. 좁아진 바람에 코 골면 세근세근 밤낮이 바뀐 시계는 내 친구 박용지. 시인인 친구가 저에게 주어진 시입니다. 유튜브 첫 발을 내딛던 저에게 다시 한번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애절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 봅시다.